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상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벌써 모든 빨갱이들의 범죄 사실들이 다 드러났죠. 이번에 우한 폐렴 사태도 어찌 된 영문인가 완전히 진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첩 문재인이를 비롯한 빨갱이 땅은 완전히 끝장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곧 복귀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정말 비싼 대가는 치루었지만 부교 한번 잘하고 알 것도 다 내막까지 알게 된 겁니다. 빨갱이들이 어떤 더럽고 사악한 것들인가 부경을 해도 너무너무 잘했죠. 벌써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아무리 사악한 정교조가 물을 들여왔지만 똑똑한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지도자감의 젊은이들은 벌써 사태 파악 다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국회의 간첩일 뿐만 아니라 중동의 간첩이라는 사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의 핵심 원인이 있다. 젊은이들은 벌써 다 알아채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이러한 젊은이는 그 두 배가 참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지도자감이 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벌써 대학교에서 그 40년을 가르쳐보면 이 젊은이가 성공할 만한 지도자가 될 만한 젊은이인지 아니면 그저 젊은이 없다고 배싹수가 노란 젊은이인지 말 한마디 세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벌써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젊은이들은 중동의 간첩 문재인이가 이따위 사태를 저질렀고 끝장나고 천벌받게 되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런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위기죠. 그 위기도 어떻게 보면 한때까지 가서 레드라인부터 레드라인까지 넘어버린 그러한 생사의 위기죠. 이 위기에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아주 한마디로 갖추어서 말해보라 이러면 아주 우수한 젊은이는 딱 한마디 할 겁니다. 중동 간첩 문재인
핵심 원인이 있다. 딱 짚어낼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여기까지 오는 데는 김부대중이 간첩 노무현이 그리고 이 간첩 김부대중이와 노무현이가 망국 노비들, 매국 노비들을 할 수 있게 진검다리 역할을 해준 숨어있는 그 원흉 간첩 김영삼이 이런 것들이 시험하게 공장을 해가지고 국민들 구경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들 생각으로는 문재인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됐다.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 자식이 원래는 원래부터 꼬마 간첩 때부터 태어난 곳이 저기 북한 함경도라고 하니까 애초부터 꼬마 간첩으로 와가지고 꼬마 간첩질을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국회가 이제 끝났구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 세속 포괄 8인 독재 이것이 너무 도를 지나쳐가지고 무너지게 됐구나. 특히 미국이 앞장서서 김정은이와 3대 세속 국회 8인 독재 이거 없애버리겠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고는 살아남고자 중국 노비로 자처해서 시진핑이 밑으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뭐 시진핑으로서는 나쁠 거야 없죠. 아 북계 노비가 참인 거 다 알고 있었던 데다가 북계에 단점으로 충성을 마치고 그 북기가 중공에 밑에서 조정대로 움직이니까 어차피 내 밑에 있던 겁니다. 노비놈이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아예 자체에서 중공에 노비가 쳐 매국노 마국노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니까 뭐 시집이가 아 싫어할 거야 없는 거죠. 뭐냐 똥개 노릇 한번 잘해봐. 네, 국경으로 온다. 제 똥개 노비가 갔다 이 말이에요. 오니까 대가리 딱 발라버렸죠. 원래 똥개는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시진핑이가 보기에도 문재인이가 얼마나 더럽고 사악하고 부역질하는 놈인가 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내 밑에 와서 노비들 하면서 매국노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중공에다가 갖다 바치겠다. 나라 자체를 중공에다 갖다 바치는데 뭐 경제 당연히 갖다 바쳐야죠. 원자력사로 몽땅 망쳐가지고 중공에다가 통째로 갖다 바치겠습니다. 자 그대로 되었죠. 우리나라 원자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으로 다 망가져가지고 세계 최고하는 기술자들 중국에 다 팔려갔잖아요. 월급 파급해준다 이렇게 꼬여가지고 중국으로 내려와서 기술 빼내고는 2-3년도 안 가서 됐다 이제 가봐라 잘라서 버린 거죠. 이 꼴이 나고 있는 것이 우리 원자라 사람인데 자 세계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산업이 안전전면에서 세계 1등, 기술변에서 세계 1등, 경제성에서 세계 1등,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세계 경쟁 산업이 경쟁 국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30, 40년에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최소한 5천조 억이 아니에요. 5천조 이상의 국가, 국민 수익을 갖다 주게 되는 그런 세계의 1등 나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의 꼬비같이 매국으로 똑게 이 문재인이 자식으로 봤지만 시진핑이가 탐내하는 원자력사로 당연히 갖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의 원자력사로 다 일부러 파괴한 겁니다. 그러니 부산 중공업 같은 발전설비를 다니는 대기업 부산위기에 몰리고 수천 개의 중소기업, 관련 중소기업 다 부산하고 실업자 수십만 명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그 뒤에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박수하고 특히 거민들이 가장 먼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원자력 산업을 이렇게 파괴하고는 원자력 산업을 대체한다고 이 똥개 자식이 중국에서 과잉 생산 폐폭 처리되는 태양광판을 100조로 들여다가 우리나라 전국에 산파에 깔았습니다. 300만 그루의 나무를 베냈고 이것을 베어낸 세대가 태양광판 설치하는 바람에 이번에 산자태가지고 고락지방 싹쓸이해 버렸죠. 자,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판이 깨져나갔는데 산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태양광판 안에 카드물 같은 독거물 중금속이 하위되어 있던 것이 누출이 돼가지고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우리나라의 토지를 다 버려놨다. 보라분들 전국에 태양광판을 깔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 앞으로 그 지역에서 5, 6년 후 정도부터는 지역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체 문제인이 태양광판 깔아가지고 원자력을 대체한다 이런 머저리가 있어요. 이런 문재인이 말 믿고 태양광판 깐 이런 머저리 돌박들 아마 천벌 받을 겁니다. 보라 말해. 자, 원자력 산업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뿐만이 아니죠. 시진핑이가 삼성전자 탐낸다. 삼성전자 망치려고 삼성을 얼마나 잡아먹겠다고 달려들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기업들도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이제 보자고요. 첫 판단이 됐는데 삼성이 한국의
1등 가는 기업이고 세계 1등 가는 기업인데 삼성이 죽겠습니까? 4천 문재인이가 되겠습니까? 이 머저리 불법 똥파리 똥개간첩 문재인이 이 매국노 마국노 이 똥파리 자식 자 봅시다. 이 자식은 애국가를 없애보겠다고 평평 꿀값 떨고 왔죠. 애국가가 없어지겠습니까? 똥파리 가첩 문재인이고 되겠습니까? 이 똥파리 똥파리 가첩 새끼 문재인이 정말 새끼란 말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새끼는 또 태극기 없애보자고 달려드는데 태극기가 없어지겠습니까? 똥파리 문재인 이 가첩 새끼가 없어지겠습니까? 보라 말하죠? 서울아 이 문재인이 있다. 노무현이도 대중이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미연합사 없애겠다고 그렇게 발과 꼴값 다 떨었죠? 한미연합사는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꼴값도는 가첩 문재인이 내국으로 이 자식이 들리겠습니까? 자, 이제 가첩 문재인이 가첩 대중이 가첩 노무현이 이런 암세포 오염 독극물 쓰레기 이것들은 다 뿌리뽑혀가지고 불멸한 촛불로 몇정몇 대가 오십니다. 그동안에 나라를 이끌어 만들려고 영삼이 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러면서 결국에는 중국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폭격적으로 공산화시키고 원란처럼 멸망시키겠다고 폭격적으로 달려들었죠. 적화 공작 범죄를 폭격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맨 처음에 저지른 범죄가 뭐냐?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학생들 400명 기획사님을 해가지고 전교조 국계 문재인 땅 이 빨갱이들이 미리 짜고 기획사님을 해가지고 그 책임을 엉뚱하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명을 지었던 거죠. 이런 수법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광주 5.18 광주 5.18 때 진상이 다 드러났죠. 보니까 전라도 사람 그 수백 명이 죽었는데 누가 죽었냐? 진상이 이제 다 드러나고 보니까 국회 특수원 600명 그리고 민간인으로 남녀노소로 위장한 이런 국회의 병력들이 1,200명의 병력이 와가지고 국회 특수원 한 600명 정도 온 애들이 광주의 도남의 시민들을 학살했다 이거죠. 특수원이 비밀공작으로 학살을 하는데 무기고에서 예비군 무기를 훔쳐가지고 전화도 사람들을 쏴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를 만들어 놓고는 그 책임을 우리 국군 개엄군에다가
엉뚱하게 누명을 씌웠다는 진상이 다 밝혀진 겁니다. 빨갱이들이 할 줄 아는 짓은, 잘하는 짓은 거짓말하고 소름소 부리고 사기치고 누명 씌우고 지네들이 범죄자들 놓고 폭포 씌우고 이따의 집밖에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빨갱이는 완전 부재불능입니다. 당연히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제 유튜브도 보니까 조회수가 거꾸로 가요, 거꾸로. 아니, 어젯밤에 분명히 14,000에 조회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000대로 떨어져 있고 맨날 빨갱이들이 하는 짓은 이따위 집회경은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자, 젊은이 여러분, 이따위 집회는 전교조 내지는 빨갱이들 이거 복잡해가지고 대들의 길을 따라갈 겁니까? 젊은이들 중에 전교조와 빨갱이들이 하는 이따위 집회 집을 따라간다. 그거는 가스가 노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러려면 부모님들에게 피해피고 가정에 피해피는 것 생각하면 차라리 그러려면 그런 가스 노란 정도에는 타산에서 없어져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진정으로 듣는 젊은이들 가운데 전교조 빨갱이들에게 소망하고 하는 그런 멍청한 젊은이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다. 아,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입니까? 세계에서 1등하는 국민입니다. 빨갱이들이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짜 뉴스로 누명을 씌우고 세월호 사건으로 누명을 씌우고 이래가지고 결국 모자리 촛불 동원하고 선동해서 탄핵을 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탄핵이 빨갱이와 남북 빨갱이와 중국이 공모한 조커 공작 범죄였다. 진상을 완전히 다 밝혀낸 겁니다. 이 빨갱이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그리고 다음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첩 문재인이가 정권을 강탈했죠. 부득질 강탈한 겁니다. 이른바 5구 대선 부정선거 이것도 사기 선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 힘으로 완전히 다 밝혀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능력은 국회의원, 장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런 애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겁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님이, 장관님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이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빨갱이로 집했던 것들이거나 아니면 돈 쳐먹고 매수당해서 매국노 앞잡이가 돼버린 이런 케이스로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잊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당첨 문제니까 대한민국의 치명타 결정타를 당하겠다고 때리겠다고 저지른 범죄가 4.15 부정선거죠. 사상 최대
높여 목사 조정진에서 바꿔치기하고 전장이 대리로 전국지에 컴퓨터 써오고 생기 조작해서 조치나 바꿔놓고 이래가지고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한 대가는 모자리 사형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밝혀냈습니까? 국회의원이 밝혀냈습니까? 검사가 밝혀냈습니까? 법관이 밝혀냈습니까? 이거 국민들 스스로 다 밝혀낸 겁니다. 빨갱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 검찰에, 정치계, 언론계에 위장 침투해 있던 빨갱이 공조자 이런 놈들이 다 범죄 사실을 은폐해버리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나서가지고 모든 범죄 사실을 수사를 했고 결국 범죄의 진작점을 완전히 다 밝혀냈습니다. 자, 이런 위대한 국민에게 이제 정말 위대하죠. 빨갱이들이 그토록 머리를 짜내가지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그냥 일반 국민들이 다 추적해가지고 완전히 다 밝혀냈으니까 이런 위대한 국민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저의감도 강하고 또 의리도 깊고 정도 깊고 이래서 아무런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빨갱이들에 의해서 누명 쓰고 사기 탄핵당하고 불법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복귀해야지 대한민국이 원래 정상적인 국가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 불법 탄핵을 덮어두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올바른 국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수렁으로 국민들이 다 끌려들어간다. 이거를 인식했기 때문에 천만, 이천만 대기가 작년에 저렇게 서울에 집결했던 겁니다. 세계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벌써 우리 위대한 대기 4년 동안을 매주일 서울 한복판을 깜쳐버리는 나라 살리는 국회의원기 이런 위대한 국민의 전력붙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국민이 이제 마지막 힘을 내서 하나만 더 성취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승리를 거두고 위대한 세계 제일 강한 선진 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전주에서 말씀을 올려보십니다. 이번 10월 3일 10월 3일날 우리 대국 5천만 애국국민들은 모두 태극기와 송정인을 들고 청와대 앞에 집결해서 가첩 소굴된 청와대를 포위한다. 이번 10월 3일날은 작년 10월 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청와대 앞에 집결해서 포위하고 가첩 문재인을 끌어낼 겁니다. 그러려면 과부도 끌고 와서 국민의 소도로 위대한 국민혁명의 이름으로 전환한다. 사악한
중국 가첩 문재인을 사형에 처한다. 더러운 망국노 중국 가첩 문재인을 사형에 처한다. 우리가 이렇게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에 복귀하실 것이고 우리 전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직장에서 빨갱이를 사냥 척결 사형에 처하는 위대한 국민혁명의 화산 분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선진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해야만 지금 우리의 폐업한 500만 자영업자 그리고 부채 상황 불능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태산 바위에 올라와 있는 2천만 소상공인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처분 문재인을 국민혁명으로 사회에 처하면 곧바로 전국에서 빨갱이들 그리고 비옥지합자들 다 즉결 사형에 처할 것이고 가족들은 빨갱이 가족들 국가의 기밀성에 순수하지 못해 미친 이런 빨갱이 가족들 원대로 국계로 다 쓰레기 더미에 담아서 국계로 추방해버린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겁니다. 왜냐? 평소에 김정, 김일성이 김정이 되는 음모에서 그 밑에 가서 사라지지 못해서 발광을 하던 이런 미친 대들이니까 그 밑에 가서 원 없이 살아봐라. 그래서 그 미친 게 김정은이, 김여정이 저 밑에 가서 한번 품질러가지고 발라 밑으로 해서 미라콘 대보고 겨울에 얼어 죽어보고 그리고 국계 보임부한테 맞아 죽어보고 요동수염소 그리고 아우디 얼마나 구경 한번 실컷해라. 너희들이 날마다 그립 한번 해보지 못해가지고 김일성이 밑에 가서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발광하던 애들이니까 원없이 만들어주는 이것이 가장 공정한 전신입니다. 빨갱이 가족들은 무전히 국제로 쓰레기 추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2천만 서민들 사용업자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이제 완전히 열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형당 빨갱이 그리고 그 가족들의 재산은 국법에 의해서 당연하게 몰수하는 겁니다. 김대중 일당, 노무현 일당, 영삼이 일당, 문재인 일당 그리고 여기 빠질 수 없는 김무성이 있다. 여기에 이해찬이 뭐 그 다음에 뭐 정동영이 이런 쓰레기 일당들 모조리 우리가 세상을 몰수하면 대중이 하나만 해도 나라와 국민들로부터 도둑질한 게 천조원을 훨씬 넘는 겁니다. 3-4개월 안에 최소한 일단 천조원 빨갱이를 세상을 모조리 몰수한다. 이 천조원 중에서 600조원 즉시 투입해서 우리 부채 상환된 서민 폐업한 사용업자들 그 상황 불능된 부채를 완전 탈령한다. 이렇게 해야만
2천만 서민, 자영업자, 가족들 지금 자살 바위에 올라가서 견디다 못해 동반자살하는 사태가 이런 비극이 참극이 전국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막아야 될 겁니다. 빨리 이를 재산 천조원 못 써서 즉시 3-4개월 내에 600조원을 서민 사용업자들의 부채를 완전 탕감한다. 이렇게 해야지 국민들을 살려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빠르게 회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만들면 국민과 기업과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정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수준 높은 선진국의 이러한 정책으로 나아가서 그동안에 20년간 우리가 빨갱이 조건들로부터 피해나간 이러한 피해를 다 복구하고 이것을 넘어서 선쟁 당대회 3번에 올라설 것입니다. 한국의 전소자뿌라가 철사자뿌라 반도체, 철강, 조선, 휴대폰, 석유산업, 자동차, 원자력 할 것 없이 세계의 1등, 2등, 3등 이러한 위치에 올라선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벌써 2000년대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전산업 불화가 전 세계의 5위권 안에 세계를 휩쓸다시피 이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3만 불 넘어섰다가 내려앉았다. 이 꼴에 수많은 국민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빨갱이 그리고 이 부역자 이 더러운 것들이 경제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빨갱이들이 이 땅의 내국로 망국로 망동질을 안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벌써 5-6년 전에 5만 불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20년 동안 참으로 우리 고생 국민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엄청난 피해를 치렀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 빨갱이들을 모조리 멸종시키고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이 운동 설 수 있는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는데 빨갱이들을 완전히 꼽지 못하게 제압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특수한 기계, 특수한 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부산 문현동의 일본군 지하 어뢰 공장의 그 비밀, 물론 수천 톤인지 만 톤인지 어마어마한 금괴를 도굴한 백주론 김성태 도굴범 일당 이놈들은 부속지나 뜯어먹었는데도 재산이 1조 5천억 과표가 그렇다 8,700억 이렇다 이 정도고 최소한 300조 400조 그런데 중국의 수천톤 만톤 이 금뿐만 아니라 금은 보석 중국의 국보급 보물 국보급 문화재 이런 것 치면 이룩 값어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복을 이 땅에 대해서 다 헤쳐먹는 게 누굽니까? 김대중이가 헤쳐먹고 그 김대중이를 노무현이가 역사를 잡고 등쳐서 빼앗았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타살 당한 건지 타살된 건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금들이 금덩이들이 9천톤의 금이 문재인한테 넘어가는 바람에 문재인이가 이 돈을 총파 자금으로 담아서 정치권을 처벌라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델 매수하고 언론계 매수하고 법원 검찰 매수하고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 매수하고 이래가지고 머저리 촛불 일으키고 그 이전에 광우병 촛불 난동 일으키고 머저리 촛불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이 어마어마한 작업들 어디서 나왔나 이 말이죠. 이거다. 이 진상이 다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산 문현동 일본군 지하 어뢰공장의 이 비밀을 김대중이도 권력을 동원해서 숨겼고 노무현이도 숨겼고 문재인이 결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거죠. 이 비밀 어뢰공장의 비밀이 완전히 열려버리면 아마 우리 국민들 모두 부산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머리털이 곤두서고 모델이 달려가 저 민족 반역 그가 반역 법대로 문재인이 밟아도 이거 찢어질 겁니다. 얘들아 저 금을 사로채가지고 청파공장 해가지고 머저리 촛불들 대규모 동원하고 도청하고 정치권 언론계 법정에 머저리 돈 처벌나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기가 권력을 갖다하는 이런 더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문현동 저 지하 물속에 수용자분들 천분의 수용자분들 유골이 물속에 있는데 그 사실이 2002년도 부물 당시부터 다 알려졌고 수용자분들 천분 아예 집단 천명이 사라진 이런 스토리는 일제 수용자들 이야기들 중에서도 유일한 겁니다. 왜? 시대부에 징용당에서 끌려가가지고 문현동에서 지하 어뢰공장 불착작업하던 이분들 천명이 집단체로 다 사라져버린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2002년도에 그 사실이 비밀이 다 이제 밝혀져서 나왔던 겁니다. 일본군이 1945년도 마지막 해전에서 일본으로 철수하기 전에 중국에서 노략질해온 중국을 털어온 9천톤 만톤의 모든 금은 보석 중국 국부급 문화재들을 문현동 그 거대한 거래창고 안에 숨겼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지경자분들 천분을 살아있는 채로 생매장을 한 겁니다. 이래서 결국 57년이 지난 2002년도 보궐 과정에서
이 지경자분들의 천분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다 몰려서 돌아가셨는가? 그 일본군 지하 어뢰 공장의 출구 부분 그분에 모두 모여서 유골이 되어 있더라. 이거 얼마나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까? 이거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저도